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반수 학생들, 요즘에 저희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선생님,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 어디부터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요즘에 가장 많이 받거든요. 저 반수하는 학생들한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말 시간 별로 안 남았죠. 수능까지 5개월이 남았는데 우리 이론적으로 마지막 달은 어쨌든 간에 실전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지막 한 달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9월쯤 더 한 달 전입니다. 보통의 학생들 그래도 자기가 취약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문제풀이 공부는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선생님 제가 빈순삽이 약합니다. 아니면 준킬러 문제 중에서 제가 어휘가 약해요, 아니면 장문독해가 약해요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유형별 문제 공부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달을 빼면요, 우리한테 석달 동안의 공부 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석달 동안에 감도 올려야 되고요, 실력도 향상시켜야 되는 이 일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또 개인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현장 수업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선생님, 남는 시간 동안에 어휘 뭐안 외워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휘를 외울 시간에 스킬 배우는 게더 도움된다고 하던데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수한 학생들 그 마음은 알아요. 마음이 급하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공부하는 거 맞는데 제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암기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하루에 30개만 외웁시다. 그럼 이론적으로 한 달이면 900개, 5개월이면 4,500개예요. 물론 우리가 천재가 아닌 까닭으로 까먹겠죠. 그래도 4,500개를 외웠으면 그래도 3,000개는 기억이 날 거려.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1시간 동안에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간단합니다. 오전에 10개만 외우세요. 오후에 10개, 저녁에 10개를 외우면 시간도 조금밖에 안 들고 에너지도 많이 소진시키지 않으면서 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휘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주제는 요겁니다. 그럼 3개월 동안에 선생님 제가 어떻게 실력을 쌓을까요? 수능은 아시죠?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독해력을 물어봅니다. 끊어읽고 묶어읽고 구문독해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해라. 자, 무슨 말이야? 대입 파악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주제만 파악하면 돼요. 빈칸 문제는요, 위아래에 관계하고 어디 있는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오답을 지우면 되고요. 마지막,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 순서와 문장 삽입. 순서와 문장 삽입은요, 말 그대로 줄거리예요. 뭐야? 줄거리상 가장 적절한 게 뭐겠니를 물어보는 거면, 그럼 우리도 문제 풀때 줄거리만 따라가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해. 주어동사 목적어를 따라가는 겁니다. 수식어구는 의식적으로 읽고 머리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 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독해력이라고 하는 건 강약을 주면서 있는 연습이에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해. 주어동사 목적어는 요약하면서 읽지만 수식어구는 그냥 잔상이 남을 정도로만 읽고 넘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장도 이해가 되고 전체 글을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수능인데요. 이거를 구문독해 하겠다고요? 머리 하얘집니다. 이거 한 번만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읽기 싫어질 거요. 그렇죠? 이거를 구문독해 하면요, 머리가 박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한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으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 안에 문제 풀어야 되죠. 또 하나, 이 문제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자, 한번 볼게.
내가 수식어 빼고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주어 동사 목적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무기 질소 공급은 주어. 그러니까 무기적인 질소의 공급이 나는 개인적으로 비동사 요구가 납니다. 비동사 뒤를 보호라고 합니다. 보호 필수다. 자, 이제 목적어 넣어야 돼. 뭐를 위해 필수냐?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이거예요. 적절한 거에서 높은은 꾸며주는 말에 불과하단 말이야. 목적어는 뭐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지 않냐? 자, 뭐에? 생산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다. 끝. 왜? 수식어고. 많은 것을 위해 봤다고 칠게. 비, 콩과 농작물 종의 많은 종을 위해. 그러니까 이거를 구문독해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번 볼까? 비, 질소, 비에 다시. 무기 질소 공급은 필수입니다. 유지를 위해 적절한 곳에서 높은 생산 수준. 많은 것. 비, 콩과 농작물 종의 많은 것을 위한 생산성의 적절한 거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필수다. 머리에서 기억 한 개도 안 납니다. 근데 나 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무기질소 공급이 필수구나. 생산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기질소 공급이 필수라는 거다. 자, 언제, 어디, 어떻게, 왜는 넣어야 돼? 왜냐면, 유기적인 공급은, 자, 뭐예요? 질소 물질의 유기적인 공급이, 자, 나는 비동사 가네요. 이더 나오면 오어가 나오겠죠? 한정되어 있던지, 보다 꾸미는 말 빼. 비싸기 때문이다. 한 번만 읽어. 수식어구야. 뭐보다? 무기, 질소, 비료보다. 빼보자. 수식어구 빼면 글이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볼게요. 무기,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게, 생산성 수준 유지를 위해 필수지 않냐? 아,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무기적인 공급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유기적인 공급. 질소라는 물질의 유기적인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아, 그게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유기적인 공급이. 그러니 무기적인 질소의 공급이 필수지 않냐? 이래야 기억나는 글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자, 우리 반생들. 석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실력도 쌓는 방법은요, 딱 이겁니다. 첫째, 어휘를 외운다. 둘째, 아, 나 구문독해가 아니구나. 독해력을 늘려야 되는구나.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지 글이 이해되는구나. 이 공부를 하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들마다 좀 케이스가 다르죠. 1학기 되네. 학교 공부도 하면서 반수를 준비한 학생들도 있고요. 공부를 안한 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마다 저희가 상담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연구팀 열려 있으니까 Q&A 와서 여러분의 상황을 뭐 이제 설명하고 뭐가 필요해요라고 물어보면 우리 연구팀원들이 친절하게 답장을 해드릴 겁니다. 남는 5개월 버티고 버텨서 꼭 원하는 결과 나오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